이젠 너무 늦은 거겠지. 영원히 우린 끝난 거겠지. 모른 척 살아가도 애써 지우려 해도 바보처럼 널 닮은 사람 찾는 나. 최고의 이혼이라는 작품 자체에 출연한 것만으로도 되게 감사하고 영광인데, 제가 OST까지 참여를 하게 된다는 게 일단 내가? 라는 질문을 던지게 됐고 진짜 너무 신기했고요. 괜히 작품에 누가 되지 않을까 하는 좀 걱정과 부담이 있습니다. 그래도 너무 설렙니다. 제가 노래를 잘하는 편이 아니어서 전체적으로 다 어려웠고요. 늦은 거겠지라는 곡 자체가 이제 제가 그래도 뭐 노래방에서 불러왔던 그런 노래들하고도 좀 다른 스타일이었고 되게 감미롭고 가성도 많이 들어가고 하다 보니까 더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요. 근데 그래도 음악 감독님께서 좀 저의 장점들을 좀 많이 살려서 더 많이 잘 만져주셔서 그래도 다행히 생각보다 잘 나온 것 같습니다. 신경 쓴 곡은 그냥 많이 불러봤고요. 그리고 그냥 그 곡 자체에서 가성 부분들이 많아서 제가 가성을 막 이렇게 막 가성의 노래들을 막 해본 적이 별로 없어서 그 부분을 좀 연습 많이 했던 것 같아요. 네, KBS 월화 드라마 최고의 이혼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. 항상 행복하세요. 그리고 저 위아준도 많이 열심히 할 테니까 많이 많이 응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세요. 감사합니다. 이제 너무 늦은 거겠지. 영원히